김여균 선생님의 정확 주법은 전체적으로 정갈하다. 정확 농현은 지나치면 이미 정확일 수 없고 너무 안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음악이기 쉽다. 그러니까 김 선생님은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는 지나침 없는 농현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김여균 선생님께서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김여균 선생님께서는 50일에 걸쳐 출연을 합니다. 졸업 이후부터 김여균 선생님께서 뒤늦게 포텐이 터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랭크의 요정을 따라서 안녕하세요. 각태요정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5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러니까 1972년 9월 5일, 이날은 국악계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4일까지 국악원 원장이셨던 관제 성경민 선생님께서 국악원 원장을 끝내시고 이날 국악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하십니다. 국악고등학교 전신인 국악사 양성소는 국립국악원 부설이어서 국악원 원장이 양성소 소장을 맡게 되어 있었는데, 양성소가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면서 양성소와 국악원이 조직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게 아니고요. 바로 같은 날 관제 성경민 선생의 악부 동기이신 성재 김영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재 김영윤 선생의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김영윤 선생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아, 그런데요. 옛날 선생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이분과 성함이 비슷한 김영훈 선생님이 계셔서 혼동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영훈 선생님은 현재 국악원 원장님이시고요. 전공도 거문고이십니다. 아, 그리고 정악가요금의 이큰 스승이신 김영훈 선생님께서는 단명은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장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도 좀 오래되어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국악을 하시면서 몸담으시던 이때식의 국악기를 설명하면서 김영윤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영윤 선생님께서는 1911년 11월 12일 당시 경찰 공무원이셨던 김장근의 9남매 중 5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한국 나이 16살인 1926년 이왕지 과학부원 양성소 3기로 입소를 합니다. 이왕지 과학부는 조선시대 장학원의 후신이며 지금의 국립국악원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장학원은 세습에 의해서 직책을 물려받았는데, 조선왕조도 망하고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왕지 과학부원 양성소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1919년부터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국악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연한은 초반에는 3년이었지만 5년으로 이제 연장해서 운영을 하였고, 마지막 졸업한 6기에 한해서는 4년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말 마지막 입소한 7기는 해방이 되면서 이왕지 악부가 해체되었고, 그래서 아예 도중에 해산이 되었죠. 그리고 이 당시는 지금처럼 매년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이 졸업하면 새롭게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초반에는 이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서 1기가 졸업하기 전에 2기가 입소를 했습니다. 아무튼 1기는 1919년부터, 그리고 2기는 1921년부터, 그리고 3기는 1926년 입소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김영윤 선생의 이왕지 악부원 3기는 1926년 3월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악부 문 앞에 이게 공고문이 게시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원수 18명, 자격 보통학교 5학년 혹은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 연령 만 11세부터 17세까지, 시험 과목은 1어, 한문, 산술, 성대, 신체검사, 수학 연한 5년, 마감은 3월 31일까지. 지금처럼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즉 경성부 호적으로 제한한 것, 그리고 모집 연령대가 6년 정도 단위로 묶인 것이 독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매년 뽑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선발을 하는데, 특정 연도만 선발해버리면 나머지 4개 연도에서는 응시도 선발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 악부에 게시된 광고로만 사람들이 모이긴 좀 어려웠을 것이고, 나름 연출이나 소개로 알음알음 알고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인원수가 80명에서 9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기를 모집할 1919년에는 홍보도 잘안 되었고, 망한 나라의 음악을 해서 무엇하냐 그런 인식 때문에 1기의 경우는 응시자가 너무 낮아서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 당시 악부 직원의 자제들을 응시하게 할 정도였는데, 3기를 모집할 무렵에는 체계가 잡히면서 홍보가 잘 되었고, 악부원 양성소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 후 아학부에 취업을 한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플러스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입학시험을 보면 학과는 학습 능력, 그리고 신체 검사는 악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성대 시험이 좀 재밌습니다. 이것은 칠판에 나누 넣어놓은 후 다섯 글자를 적고 높이에 맞게 발음하는 대로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총 18명이 선발되어 4월에 입학을 하였으나 입학을 한지 얼마 안된 4월 25일에 조선의 마지막 국왕 순종이 사망을 합니다. 상중에는 음악을 할수 없는 그런 룰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뭔가 2020년 코로나 시국으로 입학을 하고도 등교가 연기된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합격생 한 명이 제적이 되면서 예비 합격자 한 명이 추가되고 그리고 총 18명 이 정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졸업 때까지 나고자 없이 이 인원수는 계속 끝까지 갑니다. 아학부 3기는 1909년생에서 1913년 사이 정도로 몰려 있고 1911년생이 가장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는 호적이 잘못된 경우가 많긴 합니다. 아학부 3기의 주요 인물로는 국악원 2대 원장 및 양성소 2대 소장 그리고 국악고 초대 교정을 역임하며 종묘제례학 보유자였던 관재성경민 선생, 국악원 초대 원장 및 양성소 초대 소장을 역임하고 무용만화제 가곡 가사 보유자였던 소남 이주환 선생, 전공은 필이었으나 무용을 잘 하셔서 국악사 양성소에서 학생들에게 무용을 지도하셨던 신곡 김보남 선생, 국악원 설립 당시 자관과장을 역임하셨고 국악사 양성소에서 단소와 같은 기악수업을 맡으셨던 봉소 봉예룡 선생, 그리고 오늘 소개할 가야금의 성재 김영윤 선생이 계십니다. 이때 입학한 이왕직 아학부 3기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기수였습니다. 그전 기수인 1기, 2기까지는 이왕직 아학부가 당주동에 위치한 봉상소에 더부 세례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창고를 빌려서 연습실로 쓰는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악하는 학교의 연습실이 컨테이너 박스 몇 개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 조선 말기 이르러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아학부는 원래 있던 명동 지역에서 쫓겨나고 일부 집기들만 겨우 챙겨다가 당주동에 임시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이 혼란 속에 많은 악기, 악보 이런 귀중한 보물들이 소실됩니다. 그러다가 1926년을 전후해서 운이동, 지금의 창덕궁 건너편으로 이동했고 이곳의 부지는 매우 널찍했죠. 3기생은 그런 여건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교육 과정도 지난 1, 2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전기수와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일단 5기는 제도가 이때 확실하게 확립이 되었고 입학시험에서 보통 학교 5년 학력으로 응시 조건을 제시하면서 어느 정도의 학력을 유지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학과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합주, 무용, 노래가 새로 도입되는데 노래의 경우는 하규일 선생에 의한 정가학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왕직 아학부 양성소의 교육 과정이 초반에 시행착오를 뒤로 하고 궤도에 오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3기는 장학원 때부터 근무하였던 노학사에게 배운 마지막 기수이면서 궁중음악만 배우지 않고 풍류음악까지 배운 세대입니다. 민간에서 풍류음악이 단조될 위기에 처하자 하규일 선생을 모시고 와서 정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규일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중에 임기준 선생을 모시고 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학사정이 되시는 궤정 김영재 혹은 오당 함화진 선생의 추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아학사정인 진당 명한벽 선생은 1916년부터 1929년까지 아학사장을 재임하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아학사장으로 계셨는데 아학사장이 되실 무렵부터 이미 70대 고령이셨죠. 그러니까 그 밑에 계시던 궤정이나 오당 선생이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궤정 김영재 선생과 오당 함아지 선생은 대대로 국악 집안인데요. 궤정 김영재 선생은 정조식이 악사했던 김대건의 고손자, 순조식이 악사였던 김창하, 김창록 형제의 종증손, 그리고 철종식이 악사였던 김종표의 손자, 국악사장을 지냈던 김종남의 양손자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국악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당 함화진 선생은 악사 함윤옥의 증손자, 악사 함재홍의 손자, 아악사장을 지냈던 함재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악사 함재영, 함재호의 조카이죠. 여기도 자식들은 국악을 하진 않았고 조카만 국악을 했는데 일찍 관두었다고 합니다. 김영윤 선생의 전공은 가야금으로 오당 함화진 선생에게 가야금을 배우십니다.
오당 하마진 선생은 실기 연주자다, 이론가다, 이런 의견이 각각 대립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둘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마진 선생의 전공은 건문고라고 하는데, 사실 특정 악기를 전공한다기보다 현악기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문고, 가야금, 양금, 비파, 월금 모두를 잘 다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야금 전공 및 거문고 전공 수업을 모두 하십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겠지만, 이 당시는 정악 위주만 했었고, 4대째 국악 집안이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와우. 이왕직 아학고원 양성소에서는 진급시험 및 졸업시험이 존재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졸업 후 임용되는 직급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급의 차이는 월급의 차이도 있죠. 게다가 이 직급은 각각 TU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가야 그 빈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높은 직급에서 시작을 하면은 빠른 승진이 가능한 점도 있죠. 와우. 시험은 일종의 표현력보다는 암기 여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 수업 방식을 보면 1기와 2기는 악보 없이 수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녹음기도 없던 시절이니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외워야 했습니다. 3기의 경우는 수업은 악보 없이 하되 나중에 참고용으로 악보를 보았다고 합니다. 4기 이후부터는 교재가 있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암기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아학번 양성소 졸업 후 임용이 되면 바로 실전에 투입해야 되었으므로 암기를 중요시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직 아학부 3기는 모두 18명이 입소하여 18명이 졸업을 합니다. 전공 분포를 보면 가야금 전공에 김강본, 김영윤 2명, 거문고 전공에 성경린, 이동식 2명, 대금 전공에 봉해룡, 임장길, 김경룡, 김봉환, 박창진, 최경희 6명, 피리 전공에 이복길, 이재천, 김보남, 이점령 이렇게 4명, 태금 전공에 왕종진, 강낙인 2명, 그리고 마지막 비파 전공에 태재복과 고칠동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1931년 3월 졸업을 하면서 이들 중에서 수석이었던 성경린, 차석이었던 이복길, 그리고 이어서 이재천, 김보남, 김강본 이렇게 5명은 아학수에, 나머지 13명은 아학수보에 임용이 됩니다. 이왕직은 1911년부터 1945년까지 존속한 기관으로, 그 산하에 서무계, 회계계, 장시계, 장사계, 장원계 등의 조직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장사계 밑에 능무실이 있었고, 이 밑에 이왕직 아학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조직체계는 수차례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왕직 아학부에도 여러 관직체계가 있었습니다. 아학사장, 아학사, 장학, 전학, 악공, 악생, 취탄회치, 세양회치 여러 직급으로 세분화되었으나, 이 역시 여러 번의 변화를 거치고 그리고 통폐합되면서 1926년쯤 되면은 아학사장, 아학사, 아학수장, 아학수, 아학수보, 아학생 체계가 됩니다. 가장 높은 아학사장은 아학부를 대표하는 관직으로 음악적 업무인 감독, 집주, 지휘를 담당했는데, 명칭을 이왕직 아학부 부장 이런 식이 아닌 아학사장이라고 한 것을 봐서는 부서장 개념보다는 아학사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좀더 강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아학사입니다. 아학사장을 보좌하며 행정, 사무, 교육을 담당하고, 아학사장 부재 시 아학사장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집사 등의 역할 및 아학생을 교육 이것을 했었죠. 훗날 이습회에서는 연주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1939년 하마진 아학사장의 사퇴 이후 아학사장이 공석이 되면서 아학사 인원이 9명까지 늘기도 합니다. 아학수장은 아학사장과 아학사를 보좌하며 아학수, 아학수보, 아학생을 지도하며 관리와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과거의 장학, 전학의 역할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행정원부도 했었습니다. 1942년 이후에는 아학수장을 주지 않아서 아학사가 아학수장 업무를 대신 하기도 했습니다. 아학수, 아학수보는 연주를 담당하는 악사이며, 악공, 악생, 세양예치 등이 통합된 직책입니다. 이왕직 아학번 양성소 졸업 시 아학수보로 임용되고, 일정 기간 이후 아학수로 승진하게 되는데, 졸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는 아학수보가 아니라 바로 아학수로 임명이 됩니다. 임금과 승진의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서서 말했듯 3기에서는 5명이 아학수로 바로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학생은 아학부원 양성소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3기생이 운이 좋았다고 했는데,
3기생이 졸업할 무렵 조선시대부터 근무했던 많은 노학사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퇴직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명한백 선생이 돌아가시고 김영재 선생은 야학사상에서 퇴직하시죠. 그러다 보니 빈자리는 누군가를 메꿔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학사들께서 많이 계셔서 뭔가 진급이 적체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풀렸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정원이 정해진 기관이나 이곳에 들어가거나 승진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정원이 늘어나야 신규 채용을 하고 승진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좀더 철저했습니다. 게다가 1939년부터 아학사생의 공석이었고 1942년부터 아학사의 정원이 늘어났죠. 그러면 그 밑에 직장인 아학수장 아학수에서 곧바로 승진이 되는 셈입니다. 1930년대에도 이미 아학수는 이왕직 아학번 양성소 출신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아학수장의 경우는 1기에서는 1927년부터 임명되어 김득길, 명호진, 박수봉, 2기에서는 1930년대부터 임명되어 장정봉, 이병성, 김청룡, 김천흥, 박성재, 그리고 1933년에는 아학수장은 이왕직 아학번 양성소 출신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3기에서는 1938년부터 임명되어 이주환, 성경린, 봉해룡, 이재천, 김영윤, 김보남, 왕종진 6명이 아학수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1942년부터는 아학수장 직책을 두지 않은 것도 있어서 4기부터는 아학수장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학사의 경우는 1938년부터 이왕직 아학번 양성소 출신들로만 채워지고 1938년에는 1기의 박창균, 2기의 이병성, 1939년과 1940년에는 2기의 이병성과 김청룡, 1942년부터는 2기의 장인식 김청룡, 3기에는 김보남, 이주환, 성경린, 봉해룡, 이재천, 왕종진, 김영윤이 임명됩니다. 정리해보자면 3기가 졸업하여 임용될 무렵 많은 노학사들이 은퇴하셔서 자리도 비었으며 그러한 직책이 일시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에 비해서 3기가 주요 보직에 빨리 임용이 되었고 4기부터는 체제가 다시 변하면서 직책이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3기가 타이밍이 좋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국립국악원 개원과도 연결됩니다. 양성소 소장과 국악고 교장도 양성소 3기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해방 및6.25 등의 혼란으로 납북 사망으로 아학부 5, 6기, 그러니까 1920년대 국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7기, 이게 해산이 됐기 때문에 또 없었죠. 즉 1920년대생과 30년대생이 없던 시기에 국악사 양성소 1기로 입소한 1940년대 초반생 분들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 이등병이 입대하자마자 군대장을 다는 뭐 예전에는 30대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와우.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성재 김용현 선생님께서는 1931년 졸업하시며 아학수부에 그리고 1933년 무렵 아학수로 승진하고 39년 7월에 아학수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1942년에 아학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 이어집니다. 이왕직 아학부에 근무하는 시기에는 괴정 선생과 오당 선생께서 아학사장을 맡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의욕적으로 벌리십니다. 기존에 있던 종묘나 문묘제왕은 이건 기본이지만 이왕직 안팎의 대외적인 연주활동, 그러니까 방송 출연과 음반 취입, 문헌자료 발간 및 악기 제작 등이 그럽니다. 와우. 김영현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참여하진 않으시고 주로 방송 출연과 연주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방송 출연은 그 당시 라디오 방송국인 경성 방송국을 통하여 활동을 합니다. 1928년 11월 3일 시작하여 1945년 4월 29일에 비공식적인 마지막 방송까지 27년간 169회에 걸쳐 방송을 하는데요. 첫 방송 이후 1930년대 초반까지는 좀 뜸했으나 아마도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공연에 익숙하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그러다 1934년을 기점으로 방송 횟수가 활발하게 늘어납니다. 1930년대는 국악 방송의 정말 황금기였죠. 와우. 물론 이 방송은 악기 이동 문제 그리고 스튜디오가 협소했기 때문에 아학부 내에는 일소형에서 실시된 공연이 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1934년 11월 1일 김영현 선생님께서 독주로 연주한 황하청 지곡은 이습해 3주년 기념 연주회를 중계한 것입니다. 공연 활동의 경우는 대표적인 공연을 예로 들면 부민관 공연이 있습니다. 부민관은 경성북 국립극장으로 1935년 개관한 것인데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는 일종의 다목적 회관이었습니다. 1938년 아학 연주회를 했었는데 이때 공연에 참가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 연주회는 아악부 발족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외부 행사였습니다. 물론 아악부에서는 이것을 이스페 6주년 기념 공연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이스페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스페는 하마진 선생께서 아악 사상으로 취임하시며 시작한 것으로 지금으로 치면 전공 발표, 교내 연주, 향상 음악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악수의 자질 향상, 그러니까 연주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도 합주보다는 독주, 독창에 중점을 둡니다. 다만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 귀찮은 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연자는 아악수상이나 몇몇 원로를 제외하고 아악부 전체가 참여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독주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이 합주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불참자 및 출연 회피는 벌금 징수를 하였고 이스페를 마치면 평가도 있었고 성적 우수작에는 상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이스페인 1932년 10월 13일부터 1944년 1월 13일까지 총 135회 이스페가 실시됩니다. 이 이스페 연주 사항은 국립국악원 학술총소 제53집 구황궁 악부, 즉 이왕지가 악부 이스페 연주 공목이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국악원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김영우 선생님께서는 50일에 걸쳐 출연합니다. 3분의 1 넘게 공연을 하신 것이죠. 이 이스페를 통해서 김영우 선생님께서는 하마진 선생에게 매우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스페에 출연한 가야금 연주자의 리스트를 다 체크해 보면은 1기 김득길이 3번, 3기 김강본이 33번, 그리고 3기 고칠동이 4번, 4기 이창규가 20번, 4기 함현춘이 21회입니다. 1기 김득길의 경우는 원래 피디 전공자여서 횟수가 적습니다. 물론 검고를 겸공으로 하였으니 가야금에 낯설진 않겠죠. 그리고 3기의 고칠동도 횟수가 적은데요. 이분은 원래 전공이 비파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될수 있죠. 아무튼 김영우 선생님께서는 동기인 김강본, 후배인 이창규, 함현춘에 비해서 많은 횟수의 공연을 하십니다. 사실 졸업 당시에는 김강본의 성적이 높아서 김강본은 아악수보를 건너뛰고 바로 아악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김영우 선생은 아악수보를 거쳐서 아악수가 되었죠. 동기인 김강본의 가야금도 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939년 7월 김영우 선생께서 아악수장에 임명되면서 이들의 위치가 이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김강본은 아악수에 그쳤고 김영우 선생께서는 아악사까지 오르셨으니까요. 즉, 아악부원 양성소 시기에는 동기인 김강본이 앞섰으나 졸업 이후부터 김영우 선생께서 뒤늦게 포텐이 터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김강본은 아악부를 퇴직하고 얼마 안돼 사망합니다. 그래서 김영우 선생님께서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강력한 동기였던 김강본은 사망을 하고 자기 선배들, 즉 아악부 1기 명호진은 명한벽 아악상의 아들로 본인 학위 나름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국악의 뜻이 깊지 않아서 금방 관둡니다. 그리고 바로 위기수 2기에는 가야금 전공자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겸공으로 피디 전공인 김선득이 있었으나 사실 아악부의 겸공 제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악부에는 1기, 2기식이 겸공이라고 해서 즉 부전공이죠.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기존 전공 외에 추가적으로 전공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기부터 없어진 걸 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아무튼 동기는 일찍 사망을 하고 자기 위에 선배 1기, 2기는 일찍 관두거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한 기수 차이는 5년이어서 자기 위로 10년이 없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스승인 하마진 선생님께서도 1939년을 끝으로 아악부를 퇴직하십니다. 그렇다고 아예 국악을 놓으신 건 아니지만 여건이 달라졌죠. 그리고 아악부 4기, 자기 밑에 후배들이죠. 여기부터는 본인이 이제 가르칩니다. 정확히는 4기, 5기의 경우는 하마진 선생의 조교 역할을 하였고 6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거기에 4기 가야금 전공자였던 함현춘도 얼마 못 가서 국악을 관두고 이창규 선생님만 남았고 앞서 말했듯이 아악부 5기, 6기는 해방과 6.25를 거치는 혼란기에 죽거나 납북되거나 국악을 관둬서 5기에 홍원기 선생님만 남았지만 이분은 주로 성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이왕지 아악부는 자동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한순간에
직장이 부도가 난 거죠. 이때부터 국악원이 개원하기까지 조선 말기의 위기를 넘어서는 어찌 보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이항지 악보가 해체되고 그래도 사람들이 한동안은 습관대로 출근하다가 시간 보내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관성대로 한 거죠. 와우.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가는 와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이 국악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해서 구황궁 악보로 간판을 달고 이때 김영윤 선생님도 창립위원으로 계속 남아 계십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송국과 연계해서 각종 강습회도 하고 연주회도 진행하고 이런 방송 녹음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KBS 스튜디오에 편종, 편경 한 틀을 옮겨놨었는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이 되었죠. 1948년 재원의회가 열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악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이다가 1950년 1월 19일 국립국악원 직제가 공포됩니다. 이러면서 초창기 멤버로 이제 인선 작업에 포함됩니다. 이제 개원만 하면 되는 거죠. 와우. 그런데 6.25가 터집니다. 갑자기 서울을 빼앗기고 악부 건물을 무기를 들고 있는 인민군이 차지해버리니까 직원들은 오갈 데가 없고 피난도 못 갔고 그래서 악부 건물이 보이는 곳에 모여 있다가 집에 가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악중고등학교를 뺏겨서 길 건너 파스쿠치에서 모여 있다가 바라만 보다 퇴근하고 또 파스쿠치에 모여서 바라만 보다 퇴근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상을 반복하다가 이때 그나마 남아있던 악부원 일부가 납북,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죠. 악부원 양성소 졸업생이 다 국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방들이 더 많이 관두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들이 이때 사망, 행방불명, 납북되었으니 정말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아무튼 9월에 서울이 수복되고 10월부터는 압록강으로 진격하면서 통일되나 했는데 웬걸 중국 애들이 인해 전술로 밀고 오면서 통일은커녕 다시 서울을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아무튼 6.25 전쟁이 발발하고 바로 서울을 빼앗기며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한 시기를 반성하며 악부의 수많은 악기나 여러 재물들을 옮기려고 했는데 이 운송편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많은 악기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천항까지 걸어가서 수송선에 탑승해서 제주도를 거쳐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임시수도 부산에서 1951년 4월 10일 국악원이 개원하며 이때 국립국악원 예술사 13명을 발령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영윤 선생님이 포함됩니다. 전쟁 중에는 여기저기 각종 위문 공연을 다니시고 전쟁을 마치고 국악원은 이제 서울로 돌아옵니다. 1955년 이황지 과학고원 양성소가 폐진 뒤 10년 만에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가 개소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양성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죠. 먼저 지도했던 아학부 6기생이 하나둘 국악을 떠나서 제자들이 사라졌던 것을 뭔가 보상하려는 듯 국악사 양성소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955년부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던 1972년까지 가야금을 가르치시는데요. 이 기수는 국악사 양성소 1기부터 15기까지 해당합니다. 국악사 양성소는 초반 1, 2, 3, 4기는 중2부터, 5기부터는 중3부터 전공을 지도했으므로 1972년 고1에 해당하는 15기까지 지도를 하시죠. 그러면 중3에 해당하는 16기의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당시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이었습니다. 즉 몸도 많이 편찮으셔서 제대로 지도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양성소 1기부터 15기까지 가야금 전공을 모두 세보면 일단 양성소 1기부터 12기까지는 79명, 그리고 13, 14, 15기는 27명, 도합 106명인데요. 이들을 모두 거명하기는 어렵고 너무 많기도 해서 주요 인물들만 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야금에서 이론, 성악, 지휘 등으로 전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모두 포함해서 세보겠습니다. 1기의 최충우, 문영삼, 2기의 박정수, 3기의 이승열, 4기의 이동규, 김동석,
오기에 윤미용, 송인길, 황병주. 6기에 이춘식. 7기에 박성기. 8기에 양현섭, 석세기. 9기에 박상원, 신영균, 서원숙. 11기에 곽태원, 황의종, 백혜숙. 13기에 김철진, 최문진, 김혜숙, 이재경, 임재심. 그리고 마지막 15기에 김남순, 유연숙. 이렇게 있습니다. 와우. 이외에 많은 이들이 김영균 선생님께 가야금 정악을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황병기 선생이 계시죠. 직접적으로 본인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했지만 선생님 제자 중에 일부가 국악고등학교, 한양대, 이화여대, 한예종, 추기예술대, 부산대 등에서 더 많은 제자를 길러내면서 선생님의 가야금 정악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 전공이 가야금이 아니어서 가야금의 수법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가야금 수법이나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가치평가는커녕 뭐 기다 아니다 말할 처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이제 사람들이 지도를 하다 보면 초창기와 후반기의 지도 스타일이 바뀌거나 혹은 더 심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녹성 선생님. 다만 여러 논문이나 글들을 읽어보면 일단 같은 이왕직 악부를 나오신 분들 중 후학을 지도하신 분들이 김영윤, 이창규, 홍원기 이렇게 계신데 이 세 분들의 가락 스타일이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소에서 김영윤 선생님께 가야금을 배우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해서 뭐 홍원기 선생님이나 이창규 선생님께 가야금을 배울 때 김영윤 선생님 스타일로 그대로 할지 혹은 바꿀지 이런 걸 언급하는 인터뷰 내용의 기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윤 선생님께서는 연주법이나 음악관에 있어서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가르치되 학생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김영윤 선생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녹음에 있어서 최대한 절제하셨다고 합니다. 농연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금기시하신 것이죠. 물론 잘못하면 이게 재미없는 연주가 될 수도 있고 합주에 있어서 가야금이 드러나지 않을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녹음을 잘못하면 음악이 산조화될 수도 있고 기본기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시작하면 일종의 잘못된 후세가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장학원 아악부부터 이어온 옛 스타일이 변치 않기를 바라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윤 선생님께서 직접 등사본으로 제작한 교재가 있는데 가야금 보호입니다. 등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출간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만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유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유인물 악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50년이 넘게 지난 거라서 지금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국악원과 국악고등학교에 이제 소장되어 있긴 한데 파손 위험이 있어서 열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국악원에서 한국음악 자료총선 시리즈로 출간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김영윤 선생님의 가락 스타일로 교재가 나온 것이 예전에 국악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내시고 국악원 원장을 지내셨던 용안이 아름다우신 윤미호 선생님께서 10년 전에 편찬한 은하출판사에서 나온 김영윤 가야금 정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두를 읽다 보면 악보 제작, 즉 김영윤 선생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김영윤 선생님의 정악주법은 전체적으로 정갈하다. 정악 농연은 지나치면 이미 정악일 수 없고 너무 안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음악이기 쉽다. 그러니까 김 선생님은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는 지나침 없는 농연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정악주법은 전체적인 자세가 품이 있어야 하며 오른손 주법 역시 현침을 중심으로 손이 착 가라앉고 손가락은 모아져 있어야 하며 튕길 때도 손을 현침에서 들었다 놓았다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는 가야금 정악보 책을 많이 보긴 하는데요.
요 책도 참고해서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우. 김영윤 선생님께서는 내성적인 성격이셔서 말수가 좀 적으시고 싫어도 내색을 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경우 뭔가 지도할 게 있는 경우 신속 간단하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네요. 아, 술은 좀 많이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매우 활달하시고 적극적인 분이셨다고 하네요.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었는데 장남에게는 정학을, 차남에게는 정학과 산두도 조금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물론 전공으로 하진 않고요. 가야금 연주와 후학 지도에만 열중하시며 정년을 불태우신 김영윤 선생님께서는 1972년 9월 5일 사망하십니다. 오늘로 딱 50년이 되었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종종 이런 옛 선생님들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곽태우정이었습니다. 꿈의 요정일까?